예산 투입은 마무리됐지만 상도 사동의 도시 재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. 어울마당에 이어 열린 스튜디오가 문을 열고 주민 화합과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. 도시재생팀 이희성 주무관을 만났습니다. 상도사동 그 계획 당시에요.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. 아무래도 어르신 계층이랑 어린이 비중이 높았는데 청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열린 스튜디오라는 이 공간 장소를 마련했고요. 다목적 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여기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잠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. 창업 공간을 이용하시는 예비 창업가분들이 이곳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. 2층, 3층에는 1인 기업부터 해서 3인, 5인 기업, 다양한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. 창업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이 지역의 마중물 같은 장소라서요.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열린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하였습니다. 단편적으로 제가 이 다목적 공간을 활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은 있는데 중간 청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우선 유입을 하고 그 청년들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이 장소에서 일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네 주민분들이 여기 와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으로 좀 구상을 했습니다. 사업은 종료됐지만 앞으로 요런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계속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 가능성 있게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공간을 또 잘 활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요, 주민분들이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장소,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시행된 거거든요. 아무래도 이런 조그마한 문제 하나에도 주민분들이 그전에는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던 거라도 지금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과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야? 체감도가 많이 낮았다는 얘기인데요. 아무래도 그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마을 공동체 활성에 좀 더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